네, 안녕하세요. 8월 10일 아침 기도회 영상으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범죄하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모조리 죽여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성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아사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아사는 죽어 디르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대로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어느 날 디르사에서 엘라가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궁중 전차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이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즉시 바아사의 가족을 모조리 살해하고 남자는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다 죽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범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것이다. 그 밖에 엘라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성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오므리와 이스라엘 군이 기브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궁중 요새로 들어가서 궁전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었다. 이것은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시므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6장까지 함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굉장히 좀 혼란해지시진 않았나요? 왕들이 막 이름도 비슷한 왕들이 여기 뿅 저기 뿅 엄청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인 어떤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지금 이 16장까지 출연했던 왕들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읽으실 때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양 옆에 저희가 비대면이라 너무 슬프지만 비대면이라서 할 수 있는 자막을 좀 넣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쪽에 남유다 왕들, 지금까지 등장한 남유다 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초대 왕으로서 등장을 하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3명밖에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르호보암 왕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다음 왕으로서 추대되었는데 그 역시 르호보암이 지었던 왕과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답습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5장 지난주 목요일 아침, 목요일 금요일 아침 기도의 내용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3명 정도의 왕이 현재까지 등장한 남유다 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차라리 저는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하면 좋겠는데 오늘까지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유다 이야기 조금 했다가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 조금 했다가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반역했다, 쿠데타 일으켰다가 죽었다,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헷갈려 죽겠습니다. 자, 남유다는 현재까지는 심플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성전도 옮기고 뭐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고, 그래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왕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단 2년 만에 폐위당하게 됩니다. 왜냐? 다른 신하로부터 이제 반역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반역을 한 인물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바아사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여로보암이랑 똑같구나. 여로보암이랑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아사 너도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과 마찬가지로 바아사의 아들인 엘라 왕이 왕위에 즉위를 하는데 그도 2년 만에 폐위가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하에게 반역을 받고 이제 그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과 마찬가지로 바아사 집안 역시 씨도 마르지 않게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7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7일 천하였죠. 그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던 군사 세력이 시므리 따위가 왕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금방 이제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오므리가 왕이 됐다라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남유다 3명, 북이스라엘 그 7일 다스렸던 시므리까지 해서 6명,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열왕기상 보시면서 앞으로 종종 이 왕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 왕들의 이야기, 서로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바뀌고 이런 뻔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남유다는 뭐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인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사 왕 때 겨우 세이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 집안이 왕이 되고 죄를 짓고 폐위당하고 멸망하는 것, 바아사 집안이 왕이 되고 죄를 짓고 폐위당하고 멸망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죄짓고 있는 인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저는 유명한 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딱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저희 스텝 몇 명하고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MBTI 검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의 성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었는데, 재밌는 점이 이제 나는 그냥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주로 실수하는 분야들이 내 성격 유형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좀 이렇게 뭐 물건을 잘 어디다 둬놓고서 어디다 놓는지 까먹는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 성격 유형인 사람들이 그런 류의 실수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 인생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재밌었던 건 내가 내 성격 유형이 어떤 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게 오히려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실수는 더 신경 써서 안 하게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라는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유독 자꾸 실수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죄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이규용의 죄, 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김선희의 죄, 뭐 김요한의 죄, 이 정도의 죄, 뭐 이런
특정한 어떤 내 인생에 자꾸 날 괴롭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나를 어쩌면 멸망 가운데 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이죠. 반대로 좀 전에 제가 MBTI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이쪽으로 죄를 지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경계를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방향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 때 너 멸망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도 그의 아들 나답까지 기회를 준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지 않을까? 바하사 때 너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의 아들 엘리가 왕이 된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자꾸만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자꾸 어떤 반복된 죄를 짓더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고쳐야겠지 마음은 먹어도 코칭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스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조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 사람들을 오늘 특히 많이 보게 됐는데, 이들의 삶처럼 자꾸만 내 인생을 괴롭히는 죄악들, 내가 유독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경계하고 주의해서 저희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스승으로서 날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자꾸만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니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그 반복되는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